어제 장 마감 이후에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였고 시간외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리포트들 통해서 해당 종목들의 실적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코스맥스 보도록 할 텐데요. 3분기에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4,5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68%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였을까요? 컨센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에서는 소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3분기 자체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코리안 파워가 가장 셌습니다. 한국 쪽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전통적으로 3분기는 화장품 업종에서 비수기로 꼽히기는 하지만 국내 법인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해외 그리고 국내 비중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비중이 60%를 담당할 만큼 아직까지는 한국 쪽에서의 매출이 가장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중국이 26% 그리고 미국 시장이 8%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6%의 비중을 담당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분기 크게 좋진 못했습니다. 전년 대비 8% 하락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중국의 불안정한 내수 경기로 인해서 고객사들이 발주를 지연시켰던 게 이 매출 부분에서는 가장 부정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통 관광재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수주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해당 부분에서 조금 늦어졌다라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오하이오 법인 철수 당시 고객사들의 안전재고 확보 수요로 기저 부담이 높았던 부분이 이번 실적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해외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고 또 인바운드 안에서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는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18만 원 선 현재 제시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4.5% 조금 큰 폭의 하락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2만 6,8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1%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만 5,3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다만 3분기 실적이 부진한 모습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는 주가가 2.5%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7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36%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영업 손실도 29억 원대로 전년 대비 8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하반기 글로벌 DRAM 시장이 바닥권에 들어갔다라는 인식 그리고 HBM의 수요 확대 등으로 사실 고객사들의 신규 설비 투자가 기대됐던 부분이 있었지만 시장에 해당 소식은 전해지지 못했고요. 또 반도체 카펙스의 부진 속에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비즈니스 부분도 성과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전환 투자 부담 속에서 장비의 재활용 트렌드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건데 고객사들이 추가적으로 신규 물량을 주문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품의 일부 부품만 교체해서 사용하는 재활용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내년의 실적까지도 전반적인 컨센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내년의 매출액은 13% 그리고 영업이익은 19% 하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에 목표 주가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증권사에서는 19만 원 선으로 하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전날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종목도 어제 4.5% 하락 마무리 지었습니다. 159,1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실적 부진으로 오늘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 내림세 보이면서 155,3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